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2월도 지나가 버리네요. 아, 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그지? 지난 봄 아우터 추천편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트렌디한 감성이 녹아든 아우터 추천편을 기획해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 어떤 트렌드 아우터들을 소개할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작년에 이어 올해도 Y2K가 핫한 패션 키워드인데요. 그중에 올해 특히 눈에 띄던 아우터가 있다면 레이싱 바이커 자켓이에요. 보통 레이싱 자켓 하면 디자인이 좀 화려하고 로고 막 크게 박혀있고 쨍한 원색 컬러 조합 이런 게 떠오를 텐데 많은 해외쇼들에서 각자 브랜드의 무드에 맞춰서 톤 다운 시킨 바이커 자켓들이 제 눈에 띄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무드가 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트렌드에 맞춰서 좀 톤 다운된 버전들은 입기 쉬우실 수도 있고 그 레이싱 무드만의 자유분방함? 반항기 섞인 그런 느낌이 요즘 좀 땡겨요. 잡힌 남자. Stalkers. 그래서 추천해보는 첫 번째 눈독템은 인사이런스의 레이싱 레더 자켓입니다. 이걸 진짜 기대 많이 했거든요. 이 제품은 좀 오래오래 옷장에 두고 나중에 한 막 10년, 20년 묵혀서 빈티지하게 꺼내 입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탄탄하지만 유연한 소가죽을 사용했고 은은한 광택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뿜뿜하는데 이게 룩북 사진 같은 데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조명 때문에 조금 더 광택감이 살아나는데 실물로 보잖아요? 근데 저희도 아마 조명을 써야 돼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말 광택감이 도드라지지 않아요. 은은해. 레이싱 무드를 내주는 스탠드 컬러 스냅 디자인의 넥라인과 몸 앞뒤 겨드랑이로 이어지는 절개 패턴. 요 배색 부분은 크림 아이보리 컬러 레더를 사용해줘가지고 배색이 딱 또렷이 되는데 그게 레이싱 맛을 좀 내주는 거지. 셀 수 있는 디자인이지만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에 오버한 실루엣 그리고 소매랑 밑단의 립짜임이 정확히 이렇게 들어가줘가지고 캐주얼한 맛이 물씬 나서 조금 더 이지해졌다. 그리고 가죽 아우터를 오버하게 입을 경우 각이 지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부해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제일 큰 사이즈를 제가 입었는데도 어깨가 괜찮지 않나요? 이게 참 좋았어. 어깨 라인이 예쁘게 떨어집니다. 양쪽 사이드 포켓과 안쪽으로 이너 포켓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드의 레더 아우터 뭐랑 매칭해주시면 좀 레트로한 맛이 날까? 데님이요. 스트레이트핏 데님에 레더 슈즈까지 그냥 가주면 이건 남친룩. 날 지켜줄 것 같은 남친룩. 아니면 혹은 좀 더 캐주얼하게 풀어서 코디를 해주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뭐 프린팅 티셔츠라든지 뭐 루즈한 카고 팬츠 이런 거 매칭해주면 되는데 카고 팬츠 너무 바짝 끌어올리지 마세요. 좀 루즈하게 입을 거면 좀 벗어질랑 말랑 이렇게 내려입어야 돼. 트렌디한 요소를 챙기면서 적당히 너무 과하지 않은 스타일로 오래오래 옷장 속에 갖춰놓을 빈티지 아이템으로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다음은 투어의 페이딩 바이커 데님 점퍼입니다. 데님으로 바이커 자켓을 해석해준 게 너무 좋았어요. 코튼백 데님 원단으로 어느 정도 탄탄하지만 두께감이 두껍지 않아서 야들야들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커 자켓의 특징인 스탠드 카라 스냅 디자인으로 요건 버튼이 두 개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절개 디테일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있는데 그것보다 눈에 띄었던 점은 바로 워싱감이에요. 누리끼리한 워싱감이 그 빈티지한 매력을 조금 더 내주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어요. 데님의 누리끼리함은 살짝 약간 흙바닥을 뒹굴고 온 것 같은 그런 그친 매력이 있다. 양쪽 사이드 포켓이 있고 밑단 사이드 스냅 버튼으로 조절해서 입을 수도 있습니다. 소매 쪽 지퍼 디테일은 소매의 볼륨감을 조절해서 입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지퍼에서 오는 레이싱 무드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뭔가 좀 더 거칠어. 전체적으로 몸판은 워싱이 포인트 되고 절개 디테일은 팔 쪽에서 좀 더 드러나는 디자인인데요. 그래서 좀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느껴볼 수 있는 데님 라이더 맛 아닐까 싶었습니다. 실루엣적으로도 루즈해서 은근 살짝 어깨도 넓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데님 자켓 하면 요즘 트렌드는 청청 룩이에요. 레트로 가자! 요즘 트렌드 요소가 레트로여서 그런지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 청청 패션. 아니면 요즘 또 치노 팬츠 이런 워크웨어 무드 퍼티그 팬츠 같은 거 그런 거랑 매칭을 해주시면 또 거칠게 남성미 넘치게 입어주시면 이쁠 것 같아요. Stalkers. 다음은 논플로어의 프래그먼트 자켓입니다. 코튼백 데님으로 앞서 보신 투어 제품에 비해 살짝 두께감이 있어서 탄탄하고 체형 보완이 살짝 되는 점이 있어요. 넥라인은 스탠드 컬러 버튼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목을 여며주는 이 라인 부분이 좀 더 길게 되어 있더라고요. 큼지막하게 포인트가 될 만한 양쪽 포켓이 있고 그 위로 지퍼 포켓 또한 있었는데요. 이게 수납력이 좋은 거지. 소매는 버튼 여밈 처리되어 있고 뒤쪽 밑단에는 버튼 디테일로 실루엣 조절이 가능합니다. 절개 디테일이 몸 앞, 뒷면 그리고 팔에도 들어가줬고 그 절개 디테일들을 따라 그래서 워싱이 탁 들어가주는데 그 느낌이 빈티지하니 좋더라고요. 빈티지 워크웨어를 재해석한 제품인데 전체적인 실루엣은 크롭한 기장감에 오버한 실루엣입니다. 근데 디자인 포인트라 하면 살짝 옆에서 보시면 맞죠? 등 쪽이 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게 뒤쪽 총장을 좀 짧게 가져가시는 건데요. 요게 살짝 그 힙한 무드에 좀 자주 쓰이는 디테일이라서 요것도 전 호였습니다. 요 자켓도 마찬가지로 전 셋업으로 먼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셋업으로 딱 가져가줬을 때 그 무드를 제대로 살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 살짝 힙한 느낌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이런데 막 워커 같은 거 신어주고. 근데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요런 자켓은 우왕구 추리닝 룩에 걸쳐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룩이기 때문에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마지막은 르마드의 바이커 숏 자켓입니다. 코튼 베이스의 원단으로 데님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탄탄 부드럽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는 원단감이에요. 레이싱 무드를 내주는 스탠드 컬러 스냅 디자인 넥라인에 버튼은 두 개로 히든 처리되어 있어 깔끔하고 양쪽으로 사이드 포켓, 안쪽으로 이너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몸판 절개 디자인이 들어가주고 겨드랑이 쪽 그리고 팔 겉쪽으로 절개 배색이 들어가주는데 요 배색 부분은 비건 레더를 사용해 주셨더라고요. 또 이게 또 만족감이 있지. 심심하지 않잖아. 그 레이싱의 그 남자 그 레더 맛을 요만큼 내는 거지. 그리고 이 제품 밑단에는 립 조임이 들어가 있어서 적당히 조여주고 소매는 지퍼와 스냅 버튼이 있어서 저는 스냅 버튼을 이렇게 딱 채웠을 때 이 원단이 접히면서 연출해주는 실루엣이 좋아서 웬만하면 이렇게 스냅 이렇게 해가지고 입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켓 코튼이잖아요. 그래서 소재감을 동일하게 가져서 데님도 좋겠지만 치노 팬츠 같은 거 연출해주셔도 예뻐요. 아니면 이 제품 또한 살짝 힙한 느낌을 살려줘서 워싱감이 좀 들어간 데님 팬츠, 뭐 카고 데님 같은 거 매칭해주시면 저는 힙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심플하면서 깔끔한 스타일의 레이싱 바이커 자켓을 입문하시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깔끔한 제품입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23SS 트렌드 아이템인 레이싱 바이커 자켓 추천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제품을 접해보니 빡세다는 느낌이 좀 덜했어요. 실제로 저는 좀 빡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쁘네. 바이커 무드가 주는 그 느슨해지는 맛? 뭔가 반항아적인 이미지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제 추천 제품들은 입어보셔야겠죠? 오늘 전 제품 전 브랜드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이 제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 계속해서 예쁜 아이템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